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요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분갈이를 했는데요. 좀 바쁜 일이 있는 관계로 분갈이 영상을 찍지를 못했습니다. 네, 분이 아주, 진짜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크기도 이게 지름 가로가 12cm고요.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2cm고요. 여기 높이가 한 8cm 정도 되는 아주 딱 저희가 이렇게 다육이 키우기에 딱 좋은 크기의 사이즈의 화분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꽃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참 고급진 그런 화분인데요. 제가 요거를 두 개를 분갈이를 해서 요거는 1번 고스트고요. 고스트 색깔에 요 고스티 약간 뭐 분홍빛이 물들은 분홍빛과 노란빛이 물들은 요 고스티에 아주 잘 어울리는 화분입니다. 네, 요 화분 1번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흑개리 2번입니다. 이거는 두 개다가 대표적인 국민다육이죠.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제가 뭐 크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요 아이 두 아이는 햇볕을 아주 좋아하고요. 바람 풍해주는 거 좋아하고요. 그 대신 요거 두 개는 주의할 게 있어요. 웃자람을 주의해줘야 돼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햇볕에 키우시고요. 물은 아주 줄여주셔야 됩니다.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주시되 아이들이 쭈글거릴 때쯤 그때 흠뻑 저명관수 해주셔도 되고요. 한번 주실 때 흠뻑 주시고 또 쉬었다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요 고스티란 요 아이는 정말로 그게 잘 돼요. 이꽂이. 예, 번식은 뭐 이렇게 이꽂이. 요것도 마찬가지고요. 이꽂이. 번식이 아주 요 이꽂이 번식이 잘 되는 아이가 고스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자구꽂이 옆에 자구를 적심해서 삽목하는 자구꽂이 뭐 그런 파종 등 그런 걸로 번식을 하고요. 오늘은 제가 요거를 이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. 추석맞이 대 이벤트.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4일에 걸쳐서 나눠서 할 겁니다. 요한 영상당 두 분을 뽑을 거예요.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골고루 기회를 많이 드리게 하기 위해서 4일 동안 추석 가을 맞이 나눔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. 여기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9월 9일날 추첨을 통해서 추석 지나고 요거 화분하고 요 분갈이 한거 그대로 제가 잘 예쁘게 싸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스트 1번, 2번, 흑개리, 요거를 추석 가을 맞이 나눔 이벤트로 구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.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신 분에 한해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9월 9일날 추첨을 통해서 그 다음 주에 추석 지나고 제가 예쁘게 싸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추석맞이 나눔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내일은 제가 또 다른 두 개의 다육이를 분갈이 영상과 키우는 법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고, 내일 또두 개의 다육이를 기대해 주세요. 네, 나눔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금요일까지 쭉 이어집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눔 이벤트 요 아이 두 아이 분갈이 한거 보여드리고 키우는 방법 잠깐 말씀드렸고요. 네,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세요.